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흐름 문제 할 건데, 이 흐름 문제는 말이야,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글의 흐름 하다가 끝나고 다음 주에 전체 흐름까지 끝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 흐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흐름. 흐름이 영어로 뭐냐면은 이게 흐름이야. 커런트. 그 문장에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이 커런트가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흐름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 근데 아까 내가 순서 문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순서 문제에서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문장을 이렇게 써놨으면 여기는 얘네들 사이에 흐름이 있는 거야. 물결, 파도 느껴지지? 얘네는 얘네들 사이에 흐름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하나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 전체 흐름은 전체 흐름상 잘못된 거 하나 빼라야. 이건 넣고 이건 하나 빼고 이러는 건데, 이 공통적으로 내용은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내가 문제를 낼게. 위에 노란색을 딱 해준 다음에 이걸 글의 흐름상 적절한 곳에 넣으세요. 이런 경우는 얘를 이쯤에 넣어야 돼, 이쯤에 넣어야 돼, 이쯤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은 같은 애들끼리 모아져 있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 봐봐.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종속절은 중요하댔어, 좀 덜 중요하댔어? 덜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버리고, 우선 빼버려봐. 뺐어? 빼고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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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내려갈 때 오케이? 그 정도의 해석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해석을 하면서 이 주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아까 얘기한 문단의 집합성 말이야, 같은 애들끼리 모아준다라는 걸 생각을 우선 해줘야 돼. 그러면 자, 뉴스미디아, they have responsibility, should question everything, providing most intense scrutiny, 모든 걸 다 조사한다. Question everything. 알았어? 그러면 같은 애들끼리 모아져 있어야 되니까 이건 정답은 100% 2번하고 3번이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야 이게 흐름이 우선 맞춰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글의 흐름은 거기서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작.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 사이에 순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같은 애들끼리 잡아줬으면 걔네들 사이의 순서. 알겠어? 아까 그냥 글의 순서는 이 두 개면 풀었잖아. 근데 이 글의 흐름은 이거 두 개에다가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 봐. 이 데이하고 여기 나와 있는 뉴스 미디어 중에서 대답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와야 되겠어? 이거야 저거야? 뉴스 미디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야 3번이야? 그렇지, 2번이야. 이게 바로 글의 흐름 문제야.